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젤라또 오늘은 김동근 대청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자유경제원이 개원 19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대표님의 세리머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무난하게 네. 생일 축하 노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유원. 와. 생일 축하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손 부는 것까지. 와, 감사합니다. 대청년은 생일이 언제인가요? 언제더라? 한 9월? 9월? 한 예. 9월? 그러니까 9월은 이제 네. 고유번호증 나온 날. 아, 보통 행사는 근데 12월에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예. 그 저희 그 개원 19주년 네. 주제가 천민민주주의예요. 네. 그리고 천민민주주의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광우병인데 예. 광우병 사태 때 김동근 대표님은 몇 살이셨나요? 고3. 고3? 예, 고3입니다. 아,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때 이런 뭐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네. 그냥 입시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아. 하여튼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뭐 웹툰도 보고 네. 뉴스도 보고 PD수첩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 와 진짜 나도 저거 먹고 죽겠구나 아, 그런 생각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만한 예. 선전선동이 이루어졌었죠. 그럼 네.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한 8년 정도 지금은 이제 네. 다 드러났던 것들이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네. 거짓말이었던 걸로 밝혀졌고 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네.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전혀 반성이나 그런 기미 없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성한 사람들도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참 어처구니가 예.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네. 아직도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봤어요 실제로? 어, 잠복기가 인터넷 댓글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아... 뭐 잠복기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아... 아직 발병할 때가 안 돼서 그런 거다? 예. 아, 그 이 뭐야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김동근 대표님이 토론 청년 토론으로 나오셨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서 가치 판단이냐 이념을 중점으로 그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 예. 내용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광우병의 네. 진행 과정이라든지 거기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네.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앞에 있는 발제에서 거의 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런 네. 그러면은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서 아. 민주주의가 이제 천민민주주의로 네. 이렇게 오작동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정치가 구성되는 원리들에 따라서 이런 다른 가치들도 네. 이제 과잉이 되거나 오작동이 네.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그 원인이 왜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써봤습니다.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은 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과잉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주의가 과잉이 되면은 이것이 뭐 대중의 독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자유도 과잉이 되면은 방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법치주의나 이런 부분도 과잉이 되면은 억압과 독재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이제 천민민주주의로 과잉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역설하고 싶었던 것은 네. 하려고 이제 자료를 쭉 찾아가다 보면은 네. 이번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를 네.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과잉돼서 자유를 침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구도들이 패러다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자면은 네. 민주가 과잉돼서 자유를 침해한 것도 맞지만 네. 알고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침해한 게 과잉돼서 민주만 과잉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유도 과잉됐고 또 이렇게 대중독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또 나름의 이 사람들의 군중 독재가 또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위반한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는 자유 하나만 방어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가치 모두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두를 지키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민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모두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해야지 얘네는 민주, 여기는 자유 해서 여기가 여기를 침해한 것처럼 패러다임을 잡으면은 이 사람들에게 민주라는 중요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물론 과잉이라고는 하지만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 가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만 얘기하는 것처럼 또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의 전략을 좀 개선하면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 정말 새로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혹시 대청년의 활동 방향과도 맞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즉석에서 생각한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 활동 방향과도 네. 맞고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세 가지 가치에서 균형점을 잡는 것을 이념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학생, 청년 대학생 리더 연합의 영향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의 리더십? 청년 대학생 연합. 네, 청년 대학생 연합이라고 제가 안 했나요? 리더 연합. 아,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별로 제 생각엔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어쨌든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네. 뭐 당연히 각자 사람들이 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이 직능 분석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사회 단체를 함에 있어서 네. 이제 옛날에는 뭐 사농공상 이렇게 또 직군을 나눠봤잖아요. 네, 조선시대 때 그랬죠. 그렇죠. 네. 요즘 세상에는 네. 학정행, 공상인, 비설투, 교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요? 어떻게 나눈 건가요? 뭐 새로운 게 아니라 네. 학술국장 있고 정책국장 있고 이렇듯이 네. 이제 한 글자로 해보면은 이제 학은 이제 뭐 DB를 만들고 뭐 논문을 쓰고 아니면 이제 포럼 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인 영역인 것이고 네. 정은 이제 정무적인 능력이나 뭐 외교도 하고 그런 것이고 네. 행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고 행, 공은 이제 기술적인 영역 그다음에 상은 이제 경제적인 파트를 담당하는 것이고 이는 네. 이제 사람들을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런 능력이고 비는 이제 비전제시라고 해서 네. 이게 정의랑도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 부담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비전제시를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전제시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뭐 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을 잘하고 강연을 잘하고 물론 학이 좀 뒷받침이 당연히 이제 종합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말을 잘하는 능력이고 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단체의 목적이니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싸우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교육하거나 뭐 이런 업무라고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보면은 네. 하는 활동이 여기서 예외되는 게 없습니다. 오. 나눈 데서 예외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재다능한 직능 분들을 데리고 앞으로 분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인가요? 일단은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하던 네. 목표인 이제 청년 일자리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요즘은 좀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이제 취하게 돼서. 아, 그게 무슨 어떤 뜻인가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네. 저희는 청년대학생협이 당장 내일 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간판은 껍데기일 뿐이고 네.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맹이라 치면은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념과 신념과 가치일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네. 사람들일 것이고 세 번째는 힘이 될 것이고 이 세 가지의 알맹이만 있으면은 네. 저는 단체 같은 것은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 단체가 이제 계속 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상이네요, 정말. 그래서 뭐 연합을 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더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생각하려는 이제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그러면 제가 문득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김동근 대표에게 대청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알맹이 세 가지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최종 목표는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최종 목표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늘 바뀌기 마련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이제 네. 당연히 그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고 일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너는 왜 사냐 하면은 뭐 돈 벌기 위해서 아니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 되면 뭐 하게? 돈 벌게요. 돈 벌면 뭐 하게? 그걸 뭐 하게요. 그건 왜 하는데? 행복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이 행복은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유가 없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가치. 그래서 당연히 처음은 하나는 사람들의 행복일 것이고 행복만 갖고 되느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도 있듯이 행복만이 이제 모든 가치가 아니라 뭐 그 말에 대입하면 두 번째 가치는 또 이제 진리 추구가 될 것이고 또 두 가지 갖고 되느냐 세 번째는 이제 또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그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들이 고안해낸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자유, 인권, 평등, 평화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고 어째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청년이죠. 멋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대표님은 왜 사나요?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와, 멋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 젤라또에서도 김동근 대표님의 그 목표를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